프랭크 유닛 몇이었더라? 하여튼 리뷰 테스트.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The scientist is planning what? New experiment겠죠. New experiment to test his idea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럼 뭐 요거 물어보겠고 요거 물어보겠죠. 그렇죠? 요거부터 하면 이거는 그렇죠. 그 과학자가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A new experimen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to test his ideas가 어떻게 해석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엑스페리먼트를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뭐를 나타내고 있다? 의도죠. 왜 새로운, 저, why is she planning a new experimen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인 경우에, 투부정사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주는 특권이 있죠. 바로 뭐? In order to test his ideas, 또는 so as to test his ideas.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중1 때, 1단계가 끝났어요.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뭐뭐 하기 위하여. 투두가 뭐뭐 하는 것이 되거나 뭐뭐 하기 위하여 되는 것까지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을 텐데요. 안 배웠나요? 맨날 놀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 쟈니 뭐 했습니까? 브로크 했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무엇을? His mom's favorite vas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By mistake. 맞습니까? By mistake의 뜻은? 그렇죠. 실수로. 그래서 by mistake, take란 대답도 붙이면 How did he break his mom's favorite vase? 어떻게 깼니? 실수로. Symbol은 뭐였더라? 상징. Youth는? 품사가 뭐죠? 명사. 명사. Root는? 뿌리. Habit은? 습관. 습관. Question, 질문, 질문하다고요? Company?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친구, 그룹, 친구의 어떤 무리라는 뜻도 있다 했죠. 오케이. 이제 끝났네. 그 다음, 영영뿌리가 잘못된 것은, invent. 뜻이 뭐예요? 발명하다. 뭔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make, design, or think of a new type of thing. typ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쵸, kind였죠. 그쵸, 무슨 뜻으로서의 kind? 그쵸, a new type of thing 하면 새로운 종류의 thing 이란 뜻이죠. 그러면 맞습니까? 그쵸, 그니까 make. 또 이거 말고도 뭐, invent하고 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거 C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create가 있죠, create. 얘도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예, make, create, design, or think of a new type of thing. 새로운 종류의 것을 make 하거나 design 하거나 또 think of 뭐 해내다 생각해내다 뜻입니다. think는 그냥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aste의 뜻은 붙이다. stick what something where to something else how using glue. using glue의 뜻은 그렇죠. 불을 사용하여. 그럼 using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더블을 시작하는 거? 뭐뭐를 사용하여. 그렇죠. with죠. with. with도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 있었죠. with glue, using glue. 풀을 사용하여 something을 something else에게 뭐한다? stick 뭐하다? 붙이다. stick은 명사로서는 뭐? 막대기죠. 근데 stick이 동사로 쓰이면 붙이다고요. 여러분들 스티커 알죠? 이런 얘기 했었죠. 스티커. 스티커가 뭔가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disappear. 뭐 하다? show up. 뭐 한다? 나타난다. or begin to be seen. 뭐 하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뭐의 영역풀이? appear의 영역풀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부분 있죠? to be seen 이 부분.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가 한번 씬 하면 뭐가 떠오를 텐데, 그렇죠? 얘는 왜 이렇게 생겼? To be seen이 왜 됐을까? 됐습니까? 뭐가 아니고 to see가 아닌 거죠 지금. Begin to see가 아니고 뭐로 돼 있어요 지금?
to be seen으로 되어 있는 걸로.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ashionable 뜻이 뭐였습니까? 유행하는 이런 뜻이죠. fashionable 어떤 식이었고요. fashionable 유행하는 popular 어떤 유명하는 famous라니까요. 인기 있는 인기 있는 그놈의 유명한 거하고 인기 있는 하고 among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럼 between하고 뭐가 달라요? 오케이. 자, between하고 among하고 선생님이 뭐 among이나 between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 안 까먹으면 비교할 건데요. 왜 비교를 하냐면 우리말 뜻은 둘다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속에서 뭐뭐들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근데 우리말 뜻은 똑같은데 왜 다른 걸 써야 되냐면은 영어에선 다르기 때문입니다. between은 둘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둘 사이에. between의 정확한 뜻은 둘 사이에고요. among은 뭐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무들 사이에서 걷고 있었다. 뭐, I was walking among trees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나무 두개 사이에서 내가 지나가 걸어간다는 얘기는 between the trees 이렇게 하겠지만 나무 사이에 산책하면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걸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할 때 among my friend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셋 이상 사이에서 할땐 among을 쓴다는 얘기예요. among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면 fashionable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맞고 appear가 show up or begin to be seen인데요. 자, to be seen 봅시다. 자, seen은 무슨 뜻이에요? show입니까? show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seen은 무슨 뜻이에요? 보다죠, 보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3단 변신 어떻게 했었고 see, saw, seen. 그럼 seen의 뜻은 뭐예요? 이거를 당한 거죠. 그렇죠. 우리말로 억지로 하면 뭐 이런 뜻이겠네요. 목격된.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be를 붙이면 그렇죠. 목격된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 to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appear의 뜻이 나타나는 거잖아. 나타나는 건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당하 는 것이 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기 뭐 한다. begin의 뜻이 뭐니까 시작하니까 보여지기 시작한다.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뜻이니까 appear의 뜻이 된 거죠, 이건. 됐습니까? 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거 중3 때 나올 건데요. 이걸 보고 수동태 투부정사 형태라 그래요. 수동태 배웠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도 문제로 나오죠? 오케이. 그다음 4번 우리말 풀이. As you grow older. 그래서 as 이거 할때 as가 번호가 몇개 매겨졌더라? 세 개였죠. 그렇죠? as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as부터 합시다. 제일 먼저 만난 as는 I am as tall as you 이거였죠. 그래서 그때 as you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만큼이었죠. 난 너만큼 키 커. 너처럼 힘 키가 커. I am as tall as you. 근데 이거 말고 뭐에 as가 있다 그랬었냐면 time에 as가 있다 그랬고 무슨 뜻이나 누가 뭐뭐 할때 또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영어로 하면 as가 뭐나 뭐의 뜻이 될 수가 있다. when이나 while였죠. time에 as가 있다 그랬어요. 뭐뭐 할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뭐에 as가 있다 그랬었냐면 reason에 as가 있다 했죠. reason이 무슨 뜻이야? 이유.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는 as라 그랬어? because나 또는 since라고 했었죠. 요즘 한참 since 배우고 있죠? since가 무슨 뜻도 있냐 하면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다고 얘기했죠.
because로 바꿔 쓸수 있는 as나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수 있는 as, because로 바꿔 쓸수 있을 때 이유, reason의 as다.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수 있을 때 time의 as다.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만큼일 때는 매너의 as다. 여러분 매너 없네 이런 얘기 하죠. 예의 없을 때인데 매너가 매너즈 해야지 예의란 뜻이고요. 매너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식, 방법. 내가 키가 큰데 어떤 방식으로 키가 크냐? 너만 너와 같은 방식으로 키가 크다는 뜻으로 방법, 방식의 as 이렇게 나요. 매너와 타임과 리즌의 as가 있고. 그럼 여기서는 이 as는 뭔 뜻이겠어요? 뭐의 as야? 매너야, 타임이야, 리즌이야. 타임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When은 너무 쿡 찍는 느낌이 들고요. While의 느낌이 있죠. While you grow older. 네가 점점 grow older 함에 따라. 그 다음에 grow 뒤에 무슨 시 나왔습니까? 어떤 시 나왔습니까? 뭐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느낌 줄수 있는 게 grow도 있고, get도 있고, become도 있고, turn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각각 뜻이 있는데, 뭐 turn은 원래 돌다, 회전하다, 돌리다 이런 뜻인데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변해간다. grow 원래 자라다 또는 재배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때진다. get도 받다 사다 이런 뜻인데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 become 되다인데 뭐 얘는 되다니까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게 되어 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랑 비교했냐면은 무슨 동사? 비동사는 그냥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grow나 get 뒤에 이렇게 어떤 시 게다가 또 이렇게 무슨 급이 왔어요? 비교급이 오면 느낌은 어떤 느낌이 되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y는 뭐의 그래프야? y는 x의 그래프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y가 1이면 x도 1이 될 거고 y가 아니 y가 여기인데 y가 2면 x도 2가 되는 그래프죠, 이건. 그렇죠? 이거는 뭐의 그래프냐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죠? 얘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죠. 제곱은 배우지 않았네. 배웠죠? 이거 제곱을 왜 배우는지 알아요? 조금 이따 과학 시간에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속도와 뭐 거리 뭐 이런 거 아직 안 했나요? 속도, 거리 뭐 이런 거안 했어요? 수학에서 했어요? 뭐 등속 직선 운동 이런 거 재밌는데. 뭐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예, 네, 그런 거 배우려고 그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은 이제 점점 저 늙은이가 돼가는군요. 이런 것도 알고. 됐습니까? 그 다음, be free from pimples가 여드름에서 벗어나다가 됩니까? 그렇죠. free from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be without pimples가 맞죠. 그러면서 이제 free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짚어본 적이 있었어요. free가 뭐, sugar free 한 뭐예요? 그렇죠. 뭐뭐가 없는 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are you busy? 했는데, no, I'm not busy, I'm free. 하면 그때의 뜻은, 한가한,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둔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부터 free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뭐, 한가한, 자유로운, 뭐뭐가 없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다. 그 다음, name the doll after her daughter. 뭐, 이런 뜻이면 되게 무섭겠네요. 그렇습니까? name the doll after her daughter의 뜻은 name, 뭐 한다? 이름을 부신다. What? 무엇을? The daughter. 어떻게? After her daughter. 그녀의 딸의 이름을 줘. 따라서. 됐습니까? 인형의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나오는 딸 이름이 뭐였더라? 바바라였죠. 그래서 인형 이름이 뭐가 됐다? 바비가 된 거죠. I'm suffer from an illness. 질병으로 고통받다. suffer의 뜻이 뭡니까? 고통받다죠. suffer from 이거 붙여서 이렇게 익힙니다. 보통 뭐뭐로 고통받다 할때 suffer from coronavirus 하면 어디로 전화해야 돼? 1339. 왜 좋아? 아이고 바로 나오네. 맞습니까? 오케이 뭐 급하면 119에 전화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다 돌려줄 테니까. illness는 illness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은데 D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이 있었죠?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disease 하고 비슷 똑같이 나는데요. 비슷한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을 이제 집어넣으랍니다. 그러면 payback은 뭐고? 되갚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callback은 다시 전화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nswerback은
말 대꾸하는 거죠. 말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백이 무슨 시로서, 무슨 시로서, 어찌 시로서 됐습니까? 다시란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Okay. I'm Mr. Call from Dr. Kim. 나는 어떤 뭐를 뭐 했단 말이야? Dr. Kim으로부터 온 콜을 뭐 했다? 그렇죠. 못 받았단 얘기인 거죠. 놓쳤단 얘기니까. 못 받았다. 그럼 I should call him back. 됐습니까? Call back him 해도 되겠죠? 아니요, 안 돼요. 왜안 돼요? 이어동사라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어 동사다. 됐습니까? Call him back. 만약에 Dr. Kim이었으면 I should call Dr. Kim back도 되고 I should call back Dr. Kim 다 되지만 얘를 힘으로 했을 때는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만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이게 바로 이어 동사예요. 됐습니까? 켜다. Turn on. 그것을 켜다. Turn it on. 됐습니까? 이런 거할때 했던 겁니다. 뭐뭐를 입다는 뭐였더라? Put on. 그러면 뭐뭐를 입다 했으니까 뭐뭐를 벗다도 하겠죠. 그렇죠. 뭐뭐를 벗다는 뭐죠? 어우, 이제 되네요. 오케이, put off 할줄 알았더니 take off, put on, take off가 반대말이야. put off도 있는데 그거는 불을, 그러니까 이런 불 말고요. 활활 타는 불을 꺼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mom gets angry.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으니까 엄마의 화난 상태가 그래프에 y는 x의 그래프겠네요. my mom 안만 기려보자 쉬니까. get에 s 붙였고요. 엄마가 점점 화를 내신다. When I answer her back. 내가 뭐할 때? 그렇죠. Okay, answer. 에고 s 없네. her back. 그러면 when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As I answer her back 해도 되는 거죠. 이때 as를 보고 뭐의 매너입니까? 타임입니까? 리즌입니까? 타임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I should pay the money back 뭐라고 물은 거예요? 돈을 갚아야만 할까라고 묻는 건 언제 돈 갚아야 돼? When should I pay the money back? 오케이, pay back the money도 됩니까? 네. 되죠, 얘는. 얘를 뭐로 바꾸면 사이에 끼워놔야 돼? 그렇죠. When should I pay it back? 됐습니까? 위에 있는 hold 위치는 바뀔 수가 없는 위치인 거죠, 지금. 대명사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My mom이면 when I answer back my mom도 되고, when I answer my mom back도 되지만, hold로 바뀌었을 때는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라는 이어 동사, back이 들어있는 이어 동사에 대해서 5678, 아니, 567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기죠, 이번에는. 누가, 나는 무엇을, 이렇게 빠른 수영 선수를 뭐 해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이게 바로 경험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절대 본적 없어. Seen. I've never seen.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중요한데요. 그렇게 빠른 수영 선수. Swimmer. 그렇죠. Such a fast swi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so로 바꿔 써도 되죠? such 대신에 a so fast swimmer 해도 되죠? such 대신에 a so fast swimmer 해도 되죠? 왜안 되는데? 왜안 되는데? 되잖아. 매우 빠 그렇 뭐 매우 빠른 수영 선수니까 그쵸? 되잖아요, 그쵸? 안 된다 했죠? 왜안 된다? 왜안 된다 그랬는지 대답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 다왜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한놈더 불러올까요? Okay, I've never seen a very fast swimmer. 됩니까? A very fast. 대조 얘는 그렇죠? 그럼 뭔 얘기예요? very랑 so랑 such랑 전부 다 정도가 무슨 시로서 어찌 시로서 정도가 심하다 매우 뭐 그렇게도 정말 이런 뜻으로서 쓰이지만 이 중에 제일 착한 게 누구였어? very였죠. 왜 제일 착해요? 뭐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 다 들어가. 명사가 있건 명사가 없건 다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it is a very cold day도 되고 it is very cold도 되죠. 그러면 it is so cold야, it is a so cold day야.
It is so cold. 그렇죠. So는 뭐가 없을 때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 명사가 없을 때만 꾸며줄 수 있는데 걔랑 정반대되는 게 명사가 있을 때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는 누구였다? Such였다 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뭐 여기에 so나 베리를 넣으면 좀 내용을 해석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such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빠르니까 suc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는 수동태로 바꿔서 라는데, 여러분들 제가 얼핏 쭉 훑어봤거든요. 근데 뭐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잘해도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자, 이게 지금 일단 이거는 지금은 능동태 문장인 거죠. 누군가가 당했답니까? 누군가가 했답니까? 이거는 했다나 동사를 동사의 뜻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거죠. 했다. 그럼 누가 뭐 했냐면 크리스가 개입을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품이 보이죠. 무슨 어란 말이야? 목적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목적어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이걸 보고 몇 형식이라 그러고? 사형식이라 그러고, 얘를 뭐로 바꿀 건데? 수동태로 바꿀 건데, 수동태의 정의는 능동태에서 무슨 어였던 녀석이?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가 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수동태 끝에는 행위자를 붙일 수 있다 했죠. 누구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더라? By 행위자 한다 했죠. 누구누구에 의하여. 됐습니까? 네, 그건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제일 먼저 수동태로 바꿀 건데, 사형식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몇 가지 만들 수 있다? 두 가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자, 위로 시작하면 우리가 뭐 했다?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의하여란 말이 그 다음에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give부터 하면 give가 주단데, give가 3단변신이 give, gave, given이죠. 그러면 얘는 줬었다고. 얘는 얘의 뜻을 굳이 얘기하면 뭡니까? Pardon이죠. 주는 걸 당했으니까. 받았답니까? Pardon입니까? Pardon이죠. 얘는 무슨 시기 때문에? 형용사. 뭐 바뀜? 형용사?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뭔데? 비동사인데, 비동사의 형태가 뭐와 뭐에 따라서 주어의 수와 문장 전체의 시제에 따라서 뭐 is가 될 때도 있고 am이나 are나 was나 were가 되겠죠. 근데 지금 능동태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럼 여기에 올 말은 세 개가 탈락이죠. 일단 무조건 뭐 세 개가 탈락이야? am, are, is는 탈락이고, 뭐 아니면 뭐가 와야 돼? were가 되는데 we랑 어울리는 건 뭐야? 그렇죠. we were. 그 다음에 받은 이유면 되겠죠. we were given. 이게 우리가 받았었다는 뜻이에요. we were given.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What에 대한 대답 뭘 받았어? Some chocolate cookies. 누구에 의해? By Chris. 됐습니까? We were given some chocolate cookies by Chris. 우리가 받았어요. Some chocolate 뭘 받았는데? Some chocolate cake cookies. 누구에 의해서? By Chris. 됐습니까? 뭐 그거 빼고는 다들 잘했던데? By 행위자 빼고는. 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하기 전에 뭔 얘기를 슬쩍 할 거냐면,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3형식으로 바꿨을 때 whom에 대한 대답을 뒤로 보내는 거죠. 게다가 이거를 한글로 쓰면 이 us whom에 대한 대답을 한글로 무슨 목적어라 그래? 그렇죠. 간접 목적어라 그러죠. what에 대한 대답을 뭐라 그래? 직접 목적어. 그러면 간접적인 게 동사랑 가까운 게 자연스러워? 직접적인 게 동사랑 가까운 게 자연스러워? 직접적인 게 가까운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되도록이면 어디로 보내는 형태를 더 좋아한다? 뒤로 보내는 형태를 더 좋아하는데, 이때 그냥 뒤로 못 가고, 그렇죠? 뭐나 뭐나 뭐를 붙여? to나 for나 하나 남았네? of를 붙이죠. 다 까먹었죠. 난 그만 기억해요. 단어만 봐. 됐습니까? 오케이. 자, give a b 이 얘기하는 겁니다. give a b를 바꾸면 뭔데? give b to a죠. 그렇죠?
show AB도 바꿔도 show B to A, send AB를 바꿔도 send B to A. 거의 대부분 뭘 쓰는 게 대부분이야? 2를 쓰는 게 대부분 제일 많죠. 그 다음에 4를 쓰는 애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외우면 되는데 무작정 외울 게 아니고 이 행동을 하는데 돈이 들거나 노력이 들거나 시간이 들거나 이런 경우들이었죠. 4를 쓰는 애들만 모아서 보면 제일 먼저 make나 돈이 드는 buy나 그 다음에 또뭐 이것저것 돈도 들고 정성도 드는 뭐 cook이라든지 또 paint라든지 전부 다 make A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buy AB, A에게 B를 사주다, cook AB,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paint AB, A에게 B를 그려주다겠죠. 이거 전부 다 순서 바꾸면 make before A, buy before A, cook before A, paint before A. get도 있네요. get AB 하면 뭔 뜻이죠?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야. 됐습니까? get me some water. 나한테 물좀 갖다 줘. 이 말이에요. 근데 얘를 바꾸면 얘도 get B for A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갖다 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주는 게 아니고, 가서, 가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 저기까지 가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솔이 보고, 야, 연필 줘줘. 연필 좀 줘봐. 그럼 그냥 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저기 전자레인지 좀 들고 와봐. 이랬어. 저까지 가갖고 좀 무거운 거막 코드 빼고 막 얘를 들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4를 쓰나 봐요. 됐습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4를 쓰는 거 억지로 외우려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외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 누구였어 걔가? ask였죠. ask A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는데 ask B of A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 기부 중에 무조건 투가 와야 돼. 이러지 말라 그랬어. 받는 사람 앞에 붙인단 말이야. 어떤 물건이 누군가에게 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게와 있는지를 봐야지. 아, 기부 뒤에 뭐가 나온 다음에 무조건 투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기부 뒤에 오브가 들어가는 거. I gave 뭐 I gave a music a song for midnight. to her. 이렇게 얼마든지 올수 있단 말이야. I gave a song for midnight to her. 그럼 내가 줬는데 뭘 줬단 말이야? 한밤중에 들을 음악을 누구한테? 그녀한테 줬단 말이에요. 어, 씨, 기분데 뽑았어. 이거 투로 고쳐야지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song은 song인데 어떤 song? midnight을 위한 song. 한밤중에 들을 노래를 만들고 있는 거지. midnight이 노래를 받은 겁니까? 받는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됐습니까?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를 쓰라는 거지. 뭐, give the end to야, make the end for야. 이렇게 외우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뭐, 이해할 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목적어인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some chocolate cookies는 안만 길어봤자 day고, 그러면 똑같은 거 쓰면 되겠네. 그렇죠? day. were given. Some chocolate cookies were given.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 하면 되겠죠. bon us야. to us. 행위자 by Chris. 그리고 이 to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to를 아예 안 쓰는 거하고 to를 쓰고 관로를 하는 거하고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이 툴을 쓰고 관로를 하는 게,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잘난 척 하는 거겠죠. Some chocolate cookies were given. 약간의 초콜릿 쿠키가 주어졌다. To us, 우리에게, by Chris. 뭐, 딴 때는 몰라도, 평상시에 친구들끼리는 잘난 척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자기 자신한테 잘난 척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제 예고편이 슬슬 나옵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워야 될 것들, 현재 완료 시제라든지 수동태라든지 전부 다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제 워크북 할 차례죠. 어쨌든 뭐 문법 수업 재밌습니까? 할 만합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할 만해야죠, 뭐. 선택이 아니잖아.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거 뭐 제대로 하는 게 좋고요. 오케이. 자, 현재 완료의 쓰임과 형태, 밑에 거 보기 전에 일단 형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뭐 플러스 뭐다? have 또는 has 플러스 pp다. 이게 형태죠. 그러니까 난 넣고 싶으면 haven't pp, hasn't pp. 묻고 싶으면 have you 이런 식으로 have가 이게 동사에 뭐를 이루고 있는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두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have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면 된다를 했고 그 다음에 I have to go 에다가 난 넣으면 뭐였더라? to go 여기다 묻고 싶으면 do I have to go? have to do 하고 제발 have가 똑같이 들어있다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라 그랬죠. 얘는 이 속에 들어있던 뭘 꺼내 쓴다? do를 꺼내 쓴다 라고 했어요. 얘는 아니야. 얘는 do를 꺼내 쓰는 거 아니고 have가 직접 not을 넣고 haven't나 hasn't 하고요. have you ever been to?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직접 나가서 묻는 말 만든다 이런 얘기도 했고 형태에 대한 얘기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쉬운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얘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see, seen, fly, flown, write, wrote, written, read, read. 뭐, lead도 있죠, lead. 그쵸? lead도 있고, read도 있고요. lead는 lead, led, read가 되죠. 그러니까 이끌다, 이런 뜻인데.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쉽게 이 pp다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사의 뭐 3단 변신에 대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 잘 마무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두 번 쓰일 거기 때문에 2학년 때 그리고 뭐 사실 뭐 중학교 때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쓰이고 하니까 어차피 써먹어야 될 거 지금 빨리빨리 해놓는 게 낫겠죠. 사실 여러분도 뭐 어느 정도 다 했잖아요. 보여줘!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메타 인지를 해보라는 취지로 한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PP형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는 취지로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쓰임을 얘기하면서 그림을 그리겠죠. 이렇게 그쵸? 기준이 되는 현재가 있고 뭔 일이 언제 일어났는데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방금 전에 또는 이미 아까 전에 뭐 되었을 수도 있고 완료되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아니면 한 번도 없으면 한 번도 없음 뭐 해본 경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는데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의 뭐에 영향을 끼친다? 에 영향을 끼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바로 이 녀석의 쓰임인데 우리말에는 좀 뭐 계속적인 거라든지 뭐 경험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말로 어느 정도 뭐 해본 적이 있니라든지 뭐 계속 뭘 했다라든지 방금 끝냈다 이미 끝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결과적 용법 같은 경우에 제일 우리말과 차이가 많이 난다. 난 내 지갑 잃어버렸어 하면 지금 우리말로는 뭐 걔 표정을 보면 다시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문장만 가지고 나 지갑 잃어버렸어 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속에는 내가 우리말로 내가 지갑 잃어버렸다 라는 말 속에는 지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영어에서는 I lost my wallet 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I have lost my wallet 이라고 얘기하는 거 속에는 정보의 차이가 많이 난다. I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직 지갑 못 찾은 사람은 I have lost my wallet 이라고 한 사람이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한 거죠. I lost my wallet은 그냥 잃어버렸던 일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안 들어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일단 뭐 have나 has 플러스 pp의 형태이며 과거에 일어날 현재께
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그게 완료적으로 끼칠 수도 있고 경험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특정한 뭐의 시점이야? 과거의 현재와 미래야? 그렇죠.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어떤 뭐 부사구나 또는 뭐가 이끄는 어렵게 났네요. when이 이끄는 부사절 when이 이끄는 부사절 when 뒤에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란 얘기는 when 뒤에 뭐가 나왔다 when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누가 뭐 했다 하고 when이 합치니까 누가 뭐뭐 했을 때 라는 이거 전부 다 뭐라 했어요? 쿡 찍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3일 전에 3일 전에 3 days ago 됐습니까? 작년에 last year 어젯밤에 last night 어제 yesterday 됐습니까? 이런 표현하고 같이 못 쓰고요. When I was 여기에 동사는 무슨 시제다? 이게 when 뒤에 나온 주어 동사의 시제는 당연히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라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녀석들과는 함께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누가 과거에 뭘 했을 때란 뜻이 됐으니까 전부 다 뭐하는 표현? 과거에 어떤 순간 쿡 찍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저는 쉽게 얘기했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wh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못 쓴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전에 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 전에도 우리말로는 전에라고 해석하고 이 전에도 우리말로는 전에라고 해석하는데 현재죠. 어떤 이런 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전에도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야 위에 게 어고의 느낌이란 말이야. Three days ago. 그리고 얘는 뭐였어? 어고가 아니고 before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둘 다 전에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have you ever been to 뭐 America before 이러죠. 그러면 네가 뭐 해서 언제까지의 전에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뭐 해본 적 있냐? 미국 가본 경험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전에지만 어고의 전에와 비포의 전에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before는 함께 쓸 수가 있지만 어고가 들어가 있는 표현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쭉쭉 얘기했고요. 뭐 여기 나오는 before 나오는 I have been to London. 나는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 뭐 전에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기네요. before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ent to London last year. 그래서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야 돼요? When did you go to London?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의 시점이니까 얘는 단순 과거 시제라고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난 넣는 거하고 묻는 건 아까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난 넣고 싶으면 haven't, hasn't pp 하면 되겠고요. have you been to 이렇게 한다 했죠. I haven't seen a rainbow. 나는 무지개를 본 경험이 없다. 그 다음에 그녀는 뭐 축구를 전에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녀는 해본 적 없다 그러면 she hasn't 할래니까 can이 남죠. 그래서 she has not played soccer before.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그렇죠. Has she played soccer before? No,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됐습니까? 네. Have you finished it? 너는 뭐 했니? Finish 했니? 무엇을 your homework 했더니 끝냈으면? Yes, I have. Yes, I have. 못 끝냈으면? No, I haven't.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여기 뭐 좀 넣고 싶은데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아따 그렇죠. 벌써 끝냈니? 그러면 방금 끝냈으면 Yes, I just have. 그 다음에 휘파람 불면서 끝냈다 여유롭게 끝내다 그러면 Yes, I already have. 못 끝냈으면 No, I haven't yet. Yes은 벌써고요. Not yet은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들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한번 따져보면 이거 뭐 경험적이죠. 본 경험이 없다고 한 거예요. 이것도 경험적이고요. 얘는 완료적이죠. 완료했니? 벌써 뭐 완료했다, 완료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완료에 대한 얘기 뭐 아까 다 앞에 예고편 다 했습니다. Already나 Just나 Yet이나 Not Yet과 함께 쓰인다 했죠. 네 가지 뭐세 가지라고 볼수 있지만 Yet의 뜻이 두 가지니까 네 가지라고 볼수 있는 거죠. 벌써 Yet과 뭐 벌써 이거 Already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Already 그럼 지금 막은 Just고요. 뭐 벌써가 없죠 지금. 벌써 뭐 Yet 이런 것들 지금 막뭐 Just 이런 거였죠.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면 뭐의 냄새가 팍 난다? 이런 뭐 already, just, yet, not yet 거 쓰이면 뭐일 가능성이 완료적인 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already, just, yet 이런 것들을 보고 부사 어찌신데요. 얘들이 있으면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완료의 느낌을 확실하게 살려준다. 오케이, 그래서 today's guest had just arrived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도착했다. 뭐숨 헐떡헐떡거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벌써 저녁 먹었지. We have already had dinner. 자,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게 되면 이제 어떤 문장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냐면 뭐가 존재할 수 있다? Have had가 있을 수가 있어요. Have had 이거 되게 이상하다. 뭐지? 이러면 안 돼. Have 뒤에 have의 PP형이 온 거예요. 뭐 그러니까 have가 먹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have had 하면 현재 완료적으로 먹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have had 거기다 already 끼워놓으니까 이미 먹었다. 그 have you had dinner yet? 이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And you have 뭐라고요? Have you had dinner yet? 말죠. Have you had dinner? Have you had dinner yet? Yes, we have already had dinner. 벌써 먹었지. 그 다음에 not yet이 보이고 있죠. The student가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아직 좀 여기 있죠. 아직 아니다. They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뭐 reading에 대해서 뭐뭐이 finish는 누구처럼 이거 말하고 따로 했죠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to read로 바꿔 쓸수 있죠. 없어? 투 리드로 바꿔 쓸수 있잖아, 그쵸? 아니요. 왜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왜? 또 해야 돼? 아니요. 피니쉬는 누구처럼? 됐습니까? 예. 이제 많이 했던 건 사기칠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 공부를 왜 한다? 나 같은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하려고 한다 했죠, 아이?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의미 to 결과 우리말에 가장 뭐 없다라고 느껴진다기보다는 정보의 양이 많다 뭐 이렇게 표현할게. 이제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so 이거 뭐할때 결과 할때 많이 했던 게 so 하고 뒤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말할 수 있는 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앞에 다 들어있다. 됐습니까? 쓴다고 해서 누가 때리진 않지만 굳이 쓸데없이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 내용. 그래서 뭐뭐 해버렸다. 관로 돼 있죠. 그렇죠. so 하고 무슨 시제로 표현하라, 현재 시제로 얘기하라고 여기 돼 있는 거죠. 라는 뜻으로 과거에 일하는 일이 현재 결과에 일일 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팔이 부러졌어요. I have broken my arm. 그렇죠. I have broken my arm.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cannot play basketball now. 앞에 뭐 붙이면 돼? so I cannot play. cannot play 무슨 시제야? couldn't play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어제 그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He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그쵸? 뭐, 칸이 두 개니까 he has lost his 스마트폰 yesterday. 안 되죠. 이거 지금 책이 잘못된 거죠,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책이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이게 답이 되려 그러면 책이 틀린 거죠, 이거. He had lost his smartphone since yesterday. 근데 since yesterday를 쓰지 마시고요. 아예 yesterday를 없애버리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Since yesterday, 만약에 since yesterday라가 있다 그러면 since yesterday는 머릿속에 since yesterday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Since yesterday의 느낌을? 이런 느낌이죠? 그쵸?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잖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라 했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결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없어야 돼요. He has lost his smartphone.
그 다음에 소를 붙이면 so. 여기다가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안만 길어봤자 is로 하면 될 거고. 근데 무슨 시제로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현재 안 갖고 있다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So he doesn't have it now 하면 되고. So he doesn't have it이라고 반드시 무슨 시제로 얘기를 해야 된다? 시제로 얘기해야 된다. He has lost his smartphone, so he doesn't have it. 됐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행동을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의 표정은 어떻겠어요? 약간 금단 증상이 뭐 그런 표정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경험적 용법인지 할 건데 미리 얘기하면 경험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다 그랬더라?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가 뭔 뜻이길래? 얼마나 많은. 아, 딱 그렇게 영어스럽게 얘기합니까?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해봐. 몇 번이나 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횟수 중국에 가봤니? 어? 몇 번이나 가봤니? 하면 되잖아요. How many times의 뜻이 몇 번이나 라는 뜻이죠, 이거. 몇 번이나. 또는 이외에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는 뭐였어요? 지금껏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야? ever였죠. 그럼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면 여기다가 never만 하면 되죠. ever나 또는 never 이런 표현들. 또는 once는 어떤지, once의 뜻이 뭐 한 번이죠. 그렇죠. on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How many times? 그렇죠. twice, 뭐. 3 times, 4 times. 그 다음부터는 3 times, 4 times 한단 말이죠. 3번, 4번, 5번, 6번은. 그 다음에 before는 전인데 어떻게 전해요? 네가 태어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뭐적 전에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렇습니까? 시간의 덩어리적인 전에 우리만의 뭐 없으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뭐 그림으로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여기 현재죠. 이러한 전에 뭐뭐 해본 적 있니?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A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니? 라고 경험을 표현한다. 여러분들 중등 필수 단어 좀 공부했으면 경험이라는 단어를 만나봤을 텐데 분명히. 만나본 적이 없네? 그동안 중등 필수 단어 하면서 E로 시작하는 실험이란 단어하고 좀 비슷한데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기억이 나잖아. Experience라고. 없나요? 같은데. Experience. 오케이. 저 여러분 한 바퀴 돌았잖아. 아닌가요? 한 바퀴 넘게 돌았죠, 그렇죠? 초이만 지금 지겨워 죽겠다. 오케이. 뭐 지겨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원어민이나 아니면 해외 연수를 가서 계속 영어를 쓸 기회가 있으면 뭐 어휘 공부하는 걸 따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지겹게 반복해서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프리토킹이 가능해서 하루에 내가 8시간, 9시간 계속해서 영어를 쓸 수 있다. 이러면 이렇게 지겹게 공부 안 해도 되지만 됐습니까? 예, 김다솔 집에서 부모님하고 프리토킹 해요? 그래서 프리토킹 하자 그러면 어때? 그 다음부터 침묵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단어는 자꾸 봐는 방 보는 방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그래도 어휘력을 늘리려면 이렇게 조금 지겹지만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규현아 미안해. 그러니까 수제 했을 때 지겨워하지 말고 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몇 번이나 또는 한 번이라도 절대 안 해봤다 라는 ever never how many times나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when에 대한 대답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올 수가 없죠. when에 대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 뜻으로 뭐뭐 해본 적 있다겠죠. 뭐뭐 해본 적 있다. 물으면 뭐 있니겠고요. 이런 뜻으로 주로 한 번이라도 never 쓰면 절대 안 해본 적 안 해봤다. 뭐 한 번 해봤다. 두 번 해봤다. 뭐 전에 해본 적 있다. before가 들어가면 그렇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디로 몇 번 세 번 뭐 해본 적 있다 할 건데 가본 적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번호를 몇 개 쓸 것 같아? 아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할까? 뭐 아무거나. Have been to 할까요? Have been to랑 그다음. Have 그거부터 마지막에 할래. Have been in이랑. 그다음에 이제 has gone to를 비교하죠. 오케이. 이게 이제 한네 번째 좀 되는 것 같네요. 이제 한번 남았어. 딱 밤치기 전까지. 자, have been to는 뭔 뜻이다?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교과 중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찾는 경험적이죠. 그래서 요즘 같을 때 공항에 와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I have been to China 이러면 뭐라 그래요? 잡혀가요. Follow me 이러죠. 그러니까 I have been to Wuhan 이러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뭐저 혐오라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한 폐렴이라 부르지 마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뭐 폐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뭐 요즘 보면은 뭐 선생님 페이스북 하는데 구미넷 뭐 구미 대신 알려드 구대전 뭐 이런 거 하면 뭐 중국 놈들 다뭐뭐 구미에서 쫓아내야 돼, 대한민국 쫓아내야 돼. 근데 그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우리나라 메르스 걸려서 난리 난적 있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외국에 안 갔을까요? 바빠요. 갔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금지시킨 나라가 일본? 없죠. 있습니까? 없어요. WHO가 우리가 그렇죠. WHO가 있습니까? 북한을 그러면 국제 법만 아니면 그러면 막는 게 나을까? 아니지. 아니 왜 아닙니까? 나가야죠. 만약 우리 옆집에 그 사람이 온다면? 그렇죠. 저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정보를 뭐 하는 게 중요한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혐오는 키우지 마세요. 혐오를 키우다가는 일배하게 됩니다. 오케이. 일배? 해봤어? 혹시 일배? 친구들? 친구들 하면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떤 뭐 생각은 뭐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생각이 뭐 자유로우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생각해도 되면 그러면 유태인은 다 학살해도 되게? 아니요. 그런 거는 혐오잖아요. 혐오고 인류에 대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혐오를 자꾸 키우다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에서 출발한 거야. 유태인을 죽이자고 생각한 게 그때 왜 그랬냐면 유태인들이 사실 뭐 착한 짓을 많이 한건 아니야. 유태인들이 자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막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하여튼 여러 나라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애들이 어떻겠어? 막 서럽고 막 힘들고 막 그렇겠지. 그러니까 어찌 살았겠어? 이를 악물고 살았겠죠. 물론 비참했지 시작은. 이를 악물고 사니까 점점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부자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고리대금업이라고 했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줘. 대신 이자를 엄청 높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갚으니까 못 갚으면 알짤 없이 막뭐집뭐집뭐뭐 집을 뺏는다든지 뭐뭐뭐 아니면 뭐 논밭을 뺏는다든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좋은 감정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 저것들 저 새끼들 다 때려 죽이자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하다가 있는데.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인류에 대한 범죄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는 키우지 마세요. 자, 쓸데없는 얘기로 왔고요. Have been to는 가본 적이 있다. To는 어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터치하고 오는 느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Have been in의 뜻은 어디에 쭉 있다죠 이거. 그러니까 쭉 있으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산다가 되겠죠. 어디에 쭉 있다. 어디에 계속 산다. 그러니까 벌써 이 뜻에도 들어있듯이 완료경험 계속결과 중에는 무슨적 계속적인 거죠. I have been in Gumi. I have been in을 쓰는 게 여러분들 같으면 I have been in Gumi. 그래서 친구가 중국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궁금하면 Have you been in China야? Have you been to China야? Have you been to China 해야 China? 되는 거죠. 됐습니까?
have been in은 계속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s gone to는 뜻이 어디 어디로 뭐 해버렸다 가버렸다 갈로 하고 그래서 어디에 없고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영어로 so죠.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정도? 결과다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없어 또는 뭐 거기에 있어 무슨 시제 여기 없고 무슨 시제 거기 있어 전부 다 현재 시제 여기 없고 현재 시제 거기에 있는 거죠 했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왔어 했습니까? 가본 적 있다니까 여기 안 나니까 투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 세 번 갔다 I have been to France 3 times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리더스 뱅크 문제 풀어보면서 I have를 어떻게 줄였을 수 있는 것 같아? I've 그렇죠 I've로 줄여 I've been to 이래야 된단 말이야 I've been to France 3 times 그러니까 3 tim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준비해주세요 좀 이따가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have eaten 그들은 뭐 eat이라는 행동을 뭐 현재 완료적으로 했대요 What, Pastor? Many times before.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여러 번 먹어본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 times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하면 되겠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I have been there. To France는 뭐,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했으면 이 대답을 할 땐 to France 대신에 뭘 써도 될까? 거기에를 쓰면 되죠. I have been there 3 times. 거기에 세 번 가봤어.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times나 ever, never, before과 함께 사용되는 경험적 용법,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이라도 해봤니? 한 번이라도 해봤어. 몇 번이나 해봤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해봤어. 계속적 용법 갑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더라? 하우 롱 됐습니까? 하우 롱이 뭔 뜻이길래? 얼마나 오랫동안 물론 하우 롱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라고 묻고 싶으면? 하우 How many times 아니야? 몇 시간 동안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how long 안에 뭐도 있을 수 있고 how many hours도 있을 수 있고 몇 년 동안 하면 how many years 몇 달 동안 하고 싶으면 how many months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How many hours 뭐 how many weeks how many months how many years를 다 합친 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됐습니까? 뭐 몇 달 동안 이럴 수도 있잖아 했습니까? 몇 년 동안,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다 합친 게 how long이고요. 여기에는 뭐 how many years, how many hours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쓴다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죠. for 10 years 그 다음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이 뭐야? 작년이 last year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year, since yesterday 이런 것도 했다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3살이었다. I was 3.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3. When I was 3는 쿡이죠 이건. 그렇죠? 내가 3살이었을 때인데 이걸 해야지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가 되는 거죠. since는 뭐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 접속사로도 쓰인다.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도 되고 누가 뭐뭐 했다 이후로 지금까지도 된다. 이거 전부 다 이 두 가지가 뭐에 대한 대답? How long? 뭐뭐 이후로 10년 동안 이런 것들. 근데 동안 하니까 뭐가 두 개가 빠졌죠? 네. 걔들은 여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10년 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으로 그래서 뭐뭐 해오고 있다 계속 이란 말을 넣어도 자연스럽단 말이죠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라는 뜻으로 주로 for나 since
이런 것과 함께 쓰이며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누가 그녀가 하우롱 10년 동안 where 이 마을에서 그냥 푹산 거야 쭉산 거야. 그래서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좀 이따가 lived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or 10 years라는 대답 이거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그다음에 나는 계속 일본어를 배워왔어. I have learned Japanese. 작년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자 for 10 yea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s she lived in this town? 되겠고 lived 대신에 뭘 써도 돼요? 그렇죠. She has been in this town for 10 years. Been, have been in, has been in. 계속적으로 어떤 장소에 쭉 있다란 뜻이니까. 뭐 since last year, how long have you learned Japanese?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 살펴봤고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he has just gone out.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이네 가지 다할 거예요. he has just gone out. 근데 이게 문장이라는 게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거는 확실하게 완료야, 뭐 확실하게 결과야, 뭐 이런 건 없어. 섞여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He has just gone out. 오케이. 뭔 뜻이에요? He has just gone out은. 그는 방금 나가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I have my wallet at home. 말이죠.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됐습니까? 오케이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wallet. 아 미안 passport. 큰일 나죠 외국 나와서 이러면. 외국 나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I have lost my passport 이러면. 그렇죠 제일 먼저 대사관에 연락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엔 여행을 못 하죠. 뭐 나올 때까지 재발급 받을 때까지 대사관에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m has put all his, 아, 미안, all of his money. 하면 되겠죠. Tom has spent all of his money. 뭐,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힘 돌아가서 1번. He has just gone out은 뭘 보니까 먼거 같죠? 네. 뭘 보니까 뭔거 같아? 보니까 저스트 완료인 거 같죠? 그러니까 완료의 느낌도 있지만 뭐의 느낌도 있어요? 바로 결과 적용법도 들어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So he isn't here. He has just gone out, so he isn't here. 그가 방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현재 여기에 없어요. 완료와 결과적인 느낌이 둘다 들죠. 만약에 just가 없으면 확실하게 결과적인 느낌이죠. He has gone out.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wallet at home. 난 집에 나의 지갑을 두고 왔다. 그럼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결과인 거죠. 그러면 so I don't have my wallet now. 또는 뭐 so my wallet is At home now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결과적이죠. 다음에 I have lost my passport. Have lost는 냄새가 너무 짙어. 그렇죠? I have lost my passport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잃어버려서 과거에 잃어버려서 So I don't have my passport now. 지금 안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Tom has spent all of his money. 그는, Tom은 그의 모든 돈을 써버렸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완료? 완료적인 느낌도 들죠? 그렇죠. So he is a 거지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느낌도 든다? 결과. 결과적인 느낌도 들죠. So he is a beggar now.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1번 문제는 뭐 go went gone 아니, live left left 아니, lose lost lost 아니, spend spent spent 아니. 이 중에 spend spent spent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골라놓은 사람 있나요? 있죠? 있잖아, 너. 스펜드, 스펜트, 저요. 스펜트. 아, 오케이, go went 맞네. gone은 다들 압니까? 네. 오케이, live left left 다 알죠? lose, lost, lo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mel이 뭐야, camel? camel. 카멜. 낙타죠? 그러면, pet. 리든 어 카멜 트와이스. 그러면 왜 라이즈가 왜안 되는지 좀 이따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유가 있으니까 라이즈는 안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느낌이 드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보통 얘기할 때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다음에 아주 리든 어 카멜 트와이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다음에 we 뭐뭐뭐 to India 2 years ago 하네요. 그래서 we year 2 years ago. 그럼 have been은 왜안 되는지 좀 이따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어쩌고 저쩌고 your notebook computer. 너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래서 답은 when did you buy your notebook computer? 됐습니까? Okay, have you bought는 왜안 되는지는 여기에 가상의 대답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쵸? 가상의 대답을 해볼 수 있겠죠? When did you buy your notebook computer? 그리고 notebook computer라는 말은 사실은 콩글리시라서 notebook computer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laptop이라 그래야 돼, 랩탑. 뭐, 그냥 뭐, 들어두세요. 됐습니까? 노트북 컴퓨터는 콩글리시다. 공책 컴퓨터 이렇게 들려요, 걔들한테. 됐습니까? 랩탑이라고 하고요. 랩탑 말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 커다란 거는 뭐라 그래? 저 뭐라 그래요? 데스크탑이라고 그래요. 어디 위에 올려놓으니까 데스크탑이야. 책상 위에. 그래, 조금은 랩이 뭘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여기를 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랩이라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만 랩이라고 한 거예요, 이 장소를. 됐습니까? 여기 올려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랩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in this lake before니까 당연히 뭐겠다. We swam in this lake before. 전부 다 뭐,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인 녀석들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러면 pet has ridden a camel twice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뭡니까? 경험이죠. 왜 경험적입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몇 번이나 타봤니라고 물었더니 twice 두번 타봤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이렇게 날라가면 되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Times has pet ridden a camel. 몇 번이나 타봤니? 그래서 얘는 무슨 제곱법이기 때문에 제곱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제가 아니고 경험을 표현하는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 제곱법을 써야 되겠다. 그럼 2번은 We went to India 2 years ago. 이건 단순 과거 시제인데 왜 단순 과거 시제 해야 돼요? 그렇죠. 2 years ago를 해야 되죠. 2 years ago의 뜻이 뭐고? 2년 전에고. 그럼 2 years ago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데? When did you go to India? 언제 갔니?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된다. 똑같은 게 있죠? 벌써 뭐라고 묻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주에 샀다고 칩시다. 그쵸? 그럼 when,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id you buy your notebook computer? 그랬더니 나는 샀다. I bought. 암만 길어봤자. It. 언제? Last week. 그쵸? Last week는 지난주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와 같이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된다. 하지만 여기 전에가 있는데 전에? 언제 전에잖아. 그치? 그쵸? 틀렸죠? 여러분도 고른 게. 그쵸? 이거죠? 아니요. 언제 전에잖아. 아니에요.
전에는 전에인데 무슨 전에? 전에 덩어리 적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we have a swarm. We have a swarm in this lake before.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현재 완료 시제에 썼으니까 그럼 완료 경험 계속된 과정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이 호수에서 전에 수영해본 적 있어. 경험. 이게 경험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된 과정에 경험적 입니다. 그럼 뭐 전에 여기서 수영해본 적 있니? Have you swum in this lake before?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전에 해본 적 있니? Yes, we have swum here before. 그 다음 뭐가 틀렸으니까 좀 고쳐달라. We had just opened the textbook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we just opened the textbook. 그렇죠? 그리고 textbook이 뜻이 뭐니까? 교과서니까 이 문장의 뜻은 우리는 그 교과서를 어찌 뭐했다? 지금 펼쳤다. 방금 펼쳤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방금 완료했다. 됐습니까? We have just opened. 얘가 완료적 용법이란 냄새를 풍기고 있죠. 방금 행동을 완료했다니까. 방금 했다니까. 그 다음에 he has arrived 1 hour ago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Hour ago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One hour ago의 뜻이 뭐고 한 시간 전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when did he arrive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단순 과거 시제로 문장을 해야 되겠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언제? 한 시간 전에.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he 담비한 she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그럼 이제 바로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왜 For 10 years. For 10 years가 how long? 얼마 동안? 10년 동안. 그녀는 이 마을에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Hey, Chui, how long have you lived in this town? 초이 몇 살?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for 9 years 하면 되겠죠. 다비디는? How long have you lived in this town? 이사 왔어? 네. 몇 살 때 어디서? 천안에서 7살. 오, 그래요? 천산에? 선산에 친척분도 다 계시고? 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 계시고? 친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시고? 충청남도. 네. 아, 그러면 아버지가 일로 오신 거고 어머니는 여기 계속 사시던 분이고. 아니 엄마 안동에 살았어요. 아 그래? 네. 아, 특이한데? 네. 설 동안 어디 갔다 온 사람? 어디 갔다 왔어요? 안동 예천. 안동 예천. 완전 안 되면 왔다 갔다 했네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요? 그냥 친할아버지. 아 저쪽 충청도? 또 어디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니네 집이 큰 집이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무주? 어 무주엔 누가 계시는데? 외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 어, 외가 쪽 계시고? 오케이. 어디 갔다 왔어요? 니네 집이 큰 집이라서? 오케이. 그렇죠. 둘밖에 없는 둘 중 큰 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visit Korean folk village last week 하고 있네요. 그래서 Korean folk village가 뭘 것 같아? 한인타운. 한인타운? 한국 민속촌. 아, 이거 진짜 내려. 우리 사진 찍으면 많이 갔잖아. 그렇습니까? 네. 사진은 잘 나왔다고 좋아하던데 왜? 아, 별로였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visit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I have visited Korean folk village last week 해야 되겠죠? 4번
전부 다 딱밥 맞는 거야 그럼 이제 나한테? 아니요, 해브가 없어요. 아 너무 잘 썼다. 해브가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고. 아니 사기 치는 사람이 나 사기 친다 이러면서 사기 칩니까? 어? 깜쪽같이 속이잖아. 어? 아무것도 진짜 안 하길래. 왜 I have visited은 안 되고 왜 I visited입니까? 나 진짜 미키가 그렇죠. 이거 지난주에란 뜻이고 이거 언제잖아. 언제 됐습니까? 이거 중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린다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예방접종 꼼꼼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단순 과거 시제고 언제 현재 완료 시제인지를 됐습니까? 왜 현재 완료 시제가 되어야 하고 왜 현재 완료 시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학기 때 과거 시제 배웠잖아. 네. 그렇죠? 과거 시제 배울 때는 3 days ago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안 된대요. 왜 안 되지? 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외울 대상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숙제를 끝냈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I have already done. 그래서 헐떡이는 느낌이야? 여유로운 느낌이야? 여유로운 느낌이죠. 왜냐면 earlier than expected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Short time before가 아니기 때문이죠.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그러면 얘는 벌써 냄새가 팍팍 나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그렇죠. 이미 완료했다의 완료죠. I have just done 하면 뭐 헐떡이면서 방금 다 했어. 벌써 다 했니? 라고 묻고 싶은데 좀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좀 지겨운가요? 다 아는 자꾸 물어봐서. 오케이. 어차피 영어는 반복이니까요. 오케이. 누가? 데이비드는? 하우롱이 보이네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이란 말이 뭐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디에 쭉 있다? 병원에 쭉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데이비드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벌써 보이니까 뭐? 계속적으로 있으려 그러면 데이비드 been in hospital for a week 하면 되겠죠. David has been in hospital for a week. 그러면 David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병원에 있겠죠. 그렇죠. 왜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까? 이 문장의 시제가 뭐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하우롱이 보이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인 느낌이죠. 얘는 물론 뭐 결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병원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병원에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넣든지 이런 걸 넣어야지 병원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얘가 없으면 go to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갈 때 go to a school, go to the school이야 아니면 go to school이야? school. 그렇죠. 스쿨을 스쿨의 용도대로 쓰니까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병원에 왜 있는 거야? 일하러 간 겁니까? 아니죠. 입원했다는 얘기거든요. 됐습니까? hospital을 hospital 용도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나 더가 없는 게 그 차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다른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 여기나 어다 더를 넣어야 돼. 근데 아파서 있는 거면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러 가는 게 뭐예요? 오토베드. 그렇죠. 배드를 배드의 용도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자러 가다가 오토베드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나는 무엇을 태국 음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단 줄 알았는데 한번 먹어본 적 있나요? 그러면 나는 먹어본 적 있다? I have eaten. 일은 해도 되고 뭐 해도 되죠? 그렇죠. I have had. What? Thai food. The bun once.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원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자, 원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I는 U로 바꾸면 되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many times have you eaten Thai food? 몇 번이나 먹어봤니? 한번 먹어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적 용법이다. 뭐 얘는 뭐 묻는 거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하는 거 많이 했죠. 뭐라고요? Have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벌써 다 했니? Yes,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쑥 이제 난 놓고 묻는 거 뭐 haven't, hasn't 하고요. 저 have to do 하고는 다르다 했어요. don't have to do, do I have to 이런 거 하고는 다르다 했어요. have to 하고 제발 뭐 하고 다름을 주의해라. have to와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 보이네. have to와는 다르다. haven't pp 또는 have you pp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오케이. 그래서 뭐 I 뭐 어쩌고 저쩌고 the road at a red light. at a red light이 뭘 것 같아? 빨간불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what? what인데 이렇게 하니까 when 됐죠. 빨간불일 때. 네. 오케이. 그러면 답은 완성된 문장 가볼까요? I have not crossed the road at the red light. 선생님 계속 이상하게 굴리네. 마음이 급해서. I haven'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빨간불일 때 그 도로를 뭐하지 않았다? 건너지 않았다. 얘는 완료경은 계속 결과를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네. 다른 문장, 주변에 다른 문장이 있어야지 따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경찰이 와서 뭐 이러고 있으면. 완료적 용법이겠죠 뭐. 됐습니까? 그런 행동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뭐 친구가 뭐 그래 본 적 있어? 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또 경험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뭐 서치어 또 보이네. 서치어 라지 파크. 서치어 라지 파크가 뭐 어떻게 해서 하면 될까? 그렇게 큰 공원.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된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난 전에 그렇게 큰 공원을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경험적이고요. 경험적 용법의 느낌을 확실하게 좀 들게 양념을 뿌려준 게 누구야? Never. Never라든지 하나 더 있죠? Before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본 적 없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each other가 뭐고요? 서로서로 for 10 years의 뜻은 10년 동안. 그럼 완성된 문장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하면 되겠죠.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뜻은 그들은 서로를 10년 동안 알고 지내 왔니? 라는 뜻이고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는 계속이죠. 왜 계속이다? 누가 냄새 풍기고 있어? for 10 years. for 10 yea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how long? 10년 동안 알고 지냈니? 오케이. 그 다음에 not을 넣어라. 그러면 I you're back. 됐습니까? I haven't touched your back. 난 네 가방 안 만졌어. 그렇죠. 만져본 적이 없어. 안 건드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cientist haven't found a new planet. Scientists have not found, haven't found a new planet.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과학자들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Scientists haven't found a new planet.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done my homework. 그 다음 노래는 I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조금은 이제 제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나는 나의 숙제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 다음 물어봐라.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Los Angeles before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 것 같아? 경험이죠.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니? 방문해 본 적이 있니? 그럼 좀 이따가 visited 대신에 뭘 써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Has she visited Los Angeles before? 전에 로스앤젤레스 LA라 아주 줄여서 LA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묻는 말로 바꾸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yet?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yet? 오케이. 그래서 너는 벌써 그 책을 도서관에 뭐 했니? 반납했니? 그래서 무슨 제목법? 벌써 완료했니?
됐습니까? 완료적이죠.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yet? Yes, I have just returned it. Yes, I have already returned it. No, I haven't returned it yet. 아직 반납 안 했다. 뭐 이런 대답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You have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근데 얘를 묻고 싶은 건 뭐라 하면 되겠다.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The future of Korea? 한국의 문화. 한국의 미래. 그렇죠. 그래서 너는 완료 경험 계속 교과 중에 뭘 것 같아?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그렇죠. 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뭐 해본 적 있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Yes, I have. No, I haven't.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Yes, I do. 네, yes, I have. 해야 된다고요. Yes, I am. 다 안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이런 문제 방금 했던 예를 들었던 이런 문제를 안 틀리라 그러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라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대답 뒤에 뭐가 생략되었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럼 Yes, I do가 말도 안 된다는 거. Have you been to China? Yes, I do. 말이 안 돼. Yes, I have been to.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s she visited Los Angeles before? 해서 visited 대신에 뭘 써도 돼요? 그렇죠. been to를 써도 되죠. Has she been to? 해도 되죠. Has she been to Los Angeles before? 갔다 와본 경험이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I have never had my own car. 오케이, I have never had my own car. 당연하죠, 여러분들. 면허증도 없는데 뭐. I have never had my own car. 오케이, 그 다음에 물으라고 했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그 다음에 they 가볼까요? 시작 준비. They have not finished their work yet. They have not finished their work yet. 그래서 I have never had my own car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경험이죠. 그렇죠? 나는 my own car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소유한. 그렇죠. 내 자신의 차, 나만의 차를, 내 소유의 차를 뭐 해본 경험이 없다? 소유해본 경험이 없다.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란 뜻이야. 제가 본 적이 있니? 그다음에 they have not finished their work yet. Not yet 보이죠? 네.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완료경험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취미가 뭘 것 같아요? 누구 괴롭히는? 널 넷플릭스 보기? 취미 없어. 야, 정원 이렇게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아, 선생님 맞출 것처럼 막 택시 타고 그래요. 왜? 엄마 문살 걸려서 택시 타고 그래요. 아, 그러셔? 네. 그렇군.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에서, 빈칸에서 보기에 있는 말, 빈칸에 보기, 알면, 보기에 뭐라고 하면 해라. 오케이, 그래서 3단 면신 한번 쭉 가볼까요? 먼저, here, heard, heard. 얘는 finished, 그치, 변화. 그 다음, come, come. 그 다음, go and gone. 그래서, 뭐, not painting the wall yet이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they have not finished painting the wall yet. 페인팅이 강력한 힌트죠. ing가 붙었으니까 여기 finish죠. They haven't finished painting the wall yet. 그러면 뜻은 그들은 뭐 하지 못했다? finish 하지 못했다. 뭐 하는 것을? 그 벽 칠하는 것을. 어찌? 아직.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는 완료도법. Have they finished painting the wall yet? 이라고 물었겠죠. 그쵸? 네. 뭐라고 물었다고? Have they finished painting the wall yet? 이라고 물었죠. 그래서 언니는 아니 못했죠. 뭐 방금 했으면 Yes, they have just finished. 방금 이미 했으면 Yes, they have already finished. 됐습니까?
My parents 한번 길어봤죠. They를 해보고 뭐 그래서 뭐 already to bed니까 my parents have already gone to bed. 그렇죠. My parents have already gone to bed. 나의 부모님이 어찌 뭐했다? 이미 자러 가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아참 이거 완료하고 있지? 따질 필요가 없네. 됐습니까? Hey, have they gone to bed yet? 이라고 물어보겠죠. Have they gone to bed yet? 벌써 주무시러 가셨어? Yes, they have already gone to bed. 벌써 가셨어요. My mom, 안방 길어봤죠? She. 그러니까 my mom has just come back from the office. My mom has just come back from her the office. 방금 사무실에서 돌아오셨다. 그 다음에 더 수전츠니까 더 수전츠 have already heard about the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그 축제에 대해서 벌써 들었다.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라. Ron and Gina. 아, Ron and Gina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they just got married. Just 위치가 잘못됐죠. Not 들어갈 위치 들어가야죠. They have just got married. Ron과 Gina는 방금 결혼했다. Okay. 그 다음에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to her. 나는 이미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 그래서 전부 다 뭐 들어갈 위치? Not 들어갈 위치. I haven't written이니까 I have already written. They haven't got married니까 they have just got marri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게 해라. 그러면 누가 뭐 했어요? 그가 워크라는 행동을 한 것 같네요. 네. 그쵸?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겠네요. 근데 워크라는 행동을 어찌 워크 한 거야? 방금 한 거죠? 네. 그쵸? 그럼 방금 걸어 들어갔습니다. He has just walked into the store. 됐습니다. He has just walked. 그래서 뭐 들어갈 위치에 just, not 들어갈 위치에 walked into my 그가 방금 나의 가게로 걸어 들어왔다. He had just walked into my store. 뭐 잠복 근무하고 있나 봐요. 야, 방금 들어왔어. 오케이. 그다음에 애슐리 한번 길어봤자 she. 쉬니까 어. 한 번씩 가시나 봐요. 네. 못 알아들었으면 패스. 오케이. 그래서 애슐리 already fixed the door. Ashley has already fixed. 한 번씩 가시나봐요. 오늘 안 가시나봐요. Ashley 몰라, Ashley. 그니까? Ashley has already. 재미가 하나도 없는. 미안해. 그 정도까지 정색할 필요 없지. 내가 사과할게. 그니까? 다시 안 할게.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 그 문을 다 수리했단 얘기고. 그러므로 그 문의 상태는 어떻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고장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한꺼번에 하는 결과적이기도 하고 완료적이기도 하네요. 얘는. 그 다음에 I just watched an animation. 방금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을 봤다. I have just watched animation. 저 an animation은 보이시죠? 아니라고 할 거잖아 너. 아니요. 아니요, 왜, 좋아. 말하는 거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안느는 벌써 10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조안느 has already sent 10 messages. Already sent 10 messages. 오케이. 그 다음에, 스미스 씨가 막 말에서 떨어졌다. Mr. Smith has just 그렇죠. 홀스겠죠. 문에서 떨어지지 마시고요. Has just fallen off the horse. 어, 니가. Mr. Smith has just fallen off the horse. 그 다음에 그가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다. He hasn't arrived here yet. Arrived here yet.
그래서 이제 이거 물어보라고 할것 같은데, 그가 벌써 여기 도착했니라고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여기 물음표 왜 놨지? 그래서 그가 벌써 여기 도착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as he arrived here yet? 하면 되겠죠. 이렇게 완료도 영법도 살펴봤고요. 결과적 영법은 맨날 얘기한 so 뒤에 무슨 시제라고. 그래서 현재 어떤 결과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수 있는 거. 우리말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 했어요, 현재 완료시가. 오케이, 3단 변신 나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될것 같네. 그래서 뭐? lose, lost, lost. 나머지는 규칙 변하니까 ed, ed 하면 되겠는데, stop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로 끝났어요? 그렇죠, 모자로 끝났죠. 그래서 p를 한번더 써야 되죠. 예, 교현이 혹시 p 한번더 쓰고 있니 지금? 자, 여러분들 뭐 3단 변신의 규칙 변화인 것도 몇개 있었어. 규칙 변화인데도 있는 게 누가 있었더라?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또 플랜도 있죠. 그렇죠. 플랜, 플랜드, 플랜드. 그렇죠. 플랜, 플랜드, 플랜드하고 얘하고 똑같죠. 단보 단자기 때문에 얘는 한번더 써야 되는 거. 인조이 같은 경우에 왜 했을까요? Y로 끝나는데 뭔지 타지 말라고요. 그랬습니까? 스터디도 혹시 있지 않던가요? 스터디는 바뀌었어요. 그렇죠. 걔는 저 앞에 자음 Y니까 IED 하는 거고요. 인조이 같은 게 모음 Y니까 그냥 ED 하기 때문에 규칙 변화인데도 이렇게 넣어놔. 트라이도 있었죠? 네. 그렇죠. IED 하고 이쪽에도. 그랬습니까? 오케이. 규칙 변화인데도 뭔가 있었던 애들은 단모 단자라서 한번더 쓰거나 Y로 끝난 애들 중에서 그냥 ED 할 거냐, IED 할 거냐 때문에 해놓은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most knowing it is fine now 하고 있네요. 그러면 it has stopped knowing it is fine now. It has stopped. It has stopped. 그래서 snowing을 to snow로 바꿔 쓸수 있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stop은 누구 같냐라고 물어본 거죠? It has stopped to snow. It is fine now. 여기다가 so를 넣을 수 있는 거죠. So it is fine now. It has stopped snowing. 올해는 뭐 이런 일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게 뭐 하얀 게 떨어지는 걸못본것 같아. 떨어지는 것 같아. 날리는 건 봤는데. 날리지? 올려라. 얼마나 더 올려? 그 다음에 my car key. I can't open my car now가 보이네요. 여기다가 so I can't open my car. Now 이 말이니까 I have lost my car key, my so I can't can open open my my car car now. now. 그 다음에 so she can use it now. 그래서 누가 그녀가 언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대죠. 그렇죠. So she can use it now. 그러면 she broken phone 하면 되겠죠. She has repaired. The broken phone, so she can use it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so 하고 전부 다 can use, can't open, is fine. 전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to snow 됩니까? 안 돼요. 왜안 되는데? 답은 인조이가. 그러면 stop to do는 안 돼? stop to do는. stop to d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to do다? stop in order to do죠.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그거는 why. 그러면 선생님 stop 뒤에 to do가 되는데 왜 like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like는 뒤에 to do와 doing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목적으로서 온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stop 뒤에 to do는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둘다 되는 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stop 뒤에 to do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쭉 가볼까요? He has his sunglasses on the subway. He has left his sunglasses on the sub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디에 가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 걸려요. 그래도 어딘가 가볼 수도 있잖아. 뭐라고? 아니, 우리말로. 어디 가보면 이런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했다. I have left my sunglasses on the bus. 뭐 했다 그러면 어디 가봅니까? On the bus는 좀 불가능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지하철에는 lost and found라는 장소가 있죠.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가 뭘 것 같아? 그 우리말로 뭐라 그래? Lost and found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분실물. 더라고 하죠. 됐습니까? 뭐 했었는데? Lost 했었는데, 뭐 한 애들? Found 한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분실물 센서. 여러분 만약에 뭐 해외여행 하다가 뭐 서브웨이 타고 갔다 뭔가를 뭐 깜빡하고 누구 내렸다 그러면 뭐 어디부터 찾아가 봐라? Lost and found 그래도 찾아가 보세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왜 이탈리아 왜? 저 거기엔 가방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된대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매면 어떻게 됩니까? 왜? 뒤로 매면 안 돼? 저 우리처럼? 왜 안 되는데? 되게 부서진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 가방은 누구 거다? 니 거다 이 말이죠. 뒤로 메고 있으면, 옆으로 메고 있으면 반씩만 쓰자 이 말이죠. 반은 내 거고 반은 니 거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탈리아 어떻게 하다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됐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다? 치안이 안 좋다. 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취업률이 너무 안 좋대요. 취직이 안 돼서 애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독일인가? 그럼 독일로 넘어가라. 그 유럽이 다 연결돼 있잖아 땅으로. 네. 그렇죠? 뭐 그래도 EU로 EU로 국경도 뭐 별로 국경에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어.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탈리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바캉스 시즌이 되면 딴 데 있던 소매치기들이 다 온대. 자, 이탈리아 이번에 이탈리아다 그래서.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독일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즌, 뭐 축제 뭐 이런 기간이 될 거 아니에요? 축제 뭐 비어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독일로 오는 가는 거야 소매치기 들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다 실업률이 높아서. 근데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참 문제네, 그렇죠? 오케이. 해외로 뜨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어디 유럽으로? 호주로 뜨면 돼요. 호주로 갑니다. 호주로 가는 조건 혹시 알아봤어? 아니, 일단 예탁금이 있을 텐데. 아, 투자 이민으로 한 몇 억 정도 투자 일단 하고 가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더 가볼까요? 더 My expensive bag. 됐습니까? The thief has stolen. 도둑이 뭐 해버렸다? 내 비싼 가방을 훔쳤어. My expensive bag을. 그렇죠? Expensive bag 앞에 뭐라고 써 있을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난 모르겠다. 아 이거 아닌가? 뭐 이렇게 했나요? 뭐 이런 건가요? 본 적이 없어. 관심도 없고. 와 이 정도로 굿즈 마크 알아? 알겠습니다. 그럼 쓸 때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나 봐요. 아씨 나 모르는데. 아니 요새는 다들 돈 없어. 백 하나 지금 메고 다니더라고. 아 그래요? 어디에 아 비슷하네. 어딜 봐서래요? 아 완전 비슷하구만. 어? 완전 비슷하구만 이놈 새끼들. 어? 왜 안 잡혀? 야 날씨 안 잡히네. 조금 좀 컨트롤 X 한 다음에 조금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붙이면 되겠네. 오케이, 어딜 봐서 이해하겠습니다. The thief has stolen my expensive bag. 비싼 가방 훔쳐갔고요. 그 다음에 he가 뭐 했습니까? he가 washed. 무슨 시제 washed 했어요? 과거 시제 washed 했죠. his shoes를. 그렇죠? so his shoes are clean now. 그래서 무슨 시제 his shoes가 어떤 상태래요? 현재 시제의 그의 shoes가 깨끗한 상태다. 그러면 he washed his shoes. 됐습니까? wash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 됐습니까? My sister broke at my camera. 그래서 my sister가 무슨 시제에 my camera를 broke 했어? 과거 시제 broke 했죠. So I don't have a camera now. 그래서 무슨 시제에 난 안 갖고 있어? 시제에 안 갖고 있으면 my sister has broken my camer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녀에게 전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I have forgotten her phone number. 알겠죠? forgotten
forgotten. Forgotten. 그러니까 왜? Forgotten. I have forgotten her phone numb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규현이 이름 농담하면 짜증나나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는 자기 나라로 가버려서 여기 없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man has gone to his country. has gone to. 이제 뭐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이제 더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한 번만 더. 한 번 남긴 남았네. 한 번만 더. 언젠가 할 날이 오겠죠. 그만 보세요. 오케이, 경험 적용법입니다. 그래서 뭐 Japanese가 보이니까 I have studied Japanese before. 그래서 나는 전에 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다. 경험 적용법이죠. 그래서 경험 적용법 먼저 정리를 안 했네.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how many times 또는 how often 이라고 했었는데 how often 조금 어색하긴 하면 어쨌든 둘 다 빈도를 묻는 표현이죠. how many times나 또는 뭐 before라든지 뭐 ever라든지 never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으면 never, 한 번이라도 해봤니 하고 하면 ever, 한 번 해봤으면 once,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해봤니,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해봤다 그러면 before. 이런 것들이 있었죠. 특징적인 것들, 경험적인 고비 때 여기는 before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rah 하니까 Sarah seen a ghost befor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Sarah가 어떤 상태였을 때 술을 많이 마셨겠죠. Sarah has seen a ghost before.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고스트 만나보고 싶으면 나중에 한 잔씩 해보세요. 고스트랑 대화도 막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막 네? 전봇대랑 막 대화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전봇대랑 막 싸우기도 하고요. 땅이 막 나한테 덤볐다 막 이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헨리는 히니까 헨리 traveled by airplane many times. 그래서 MB 합니까? 네? 이런 사람 MB 해요? MB 하냐고요? 어, MB 하냐고. 부럽냐고. 아, 헨리. 헨리. 네, 부러워요. 좀 무섭던데 나는. 겁이 많아져서 그렇지. 귀가 멍멍해요. 귀가 멍멍합니까? 오케이, 네. 헨리는 어찌 비행기를 타고 몇 번이나 여러 번, 그렇죠. 뭐, 세려보진 않는데 하여튼 많이, 여러 번. 뭐 해본 적 있다? 여행 해본 적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경험적까지는, 아, 계속적 끝내면 딱 좋은데, 그치?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할까, 우리? 우리 할 것도 많은데. 아, 택시 타고 가야 돼. 택시 타고 가면 너무 상관없잖아. 야, 끝내자, 현대월. 토요일 어떻게 할까? 안돼요. 오케이. 나 여기까지 다음 시간인데. 그냥 어차피 뭐 다 못했거든. 네, 오늘 형 안 온다. 예. 자기 5천 원이나 주고. 왜? 나 돈 없는데. 있잖아요. 뭐? 나 돈 없어. 지갑 있잖아요. 5위치 형한테 얘기해봐. 어. 5,000원 없는데.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리본 디클레어 노바디 피포 아이 익스프레스 헤드 이너 테러블 쇼트 뮤직 인드 오렌지 웨드네스데이 위탈 팩트 블라인드 익스펙트 폼 포스트
princess, handsome signal, bank, a tower. Explain, pamphlet, pin, pest, physical, roll, diamond, worm, offer. Out in the street. How soon can you decide? Meaning, how soon can you join the meeting? Answer, join, decide. How soon can you? How soon can you deliver? How soon can you finish it? Finish. Unique, deliver, bomb, life, study, information, interest, rock, professional, observe, mandatory, use, maybe, taste, recently, however, according to, kind, as well, human, nowadays, trying to be, hearing, channel, wedding, just to attack, come out, even if, like, invention, be interested in, no longer, really, compose, personal,여보세요? 올 거지? 오늘 소금 맞췄어. 맞췄고 지금 뭐야 정리하고 맞추면 집에 갈 거지 당연히. 자기 것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아 뭐를?